얘기하면 되겠지. 제니퍼 좌측 관리실. 아. 여기가 발권 관리실 여기가 여기 관리실. 11, 12, 13 저기. 여기다. 아. 13 차를 넓다. 어. 차 이렇게 해서 왼쪽 치면 되나?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. 그랬나? 근데 차를 근데 안에다 넣는 거야. 아, 넣으라 그랬다. 아, 저렇게 하지 말고. 어, 넣으라. 예, 다이랜드입니다. 자, 오늘은 자주 오는 곳이죠. 상주, 상주에 내가 왔습니다. 늘 고기 잡으러 오던 곳인데, 올 때마다 여기 이제 캠핑장이 되게 편하고 좋아 보여가지고, 오늘 하루 여기 예약을 해가지고, 오늘 좀 쉬러 왔습니다. 들어와서, 맨날 좀 전투 낚시하러 오다가 와가지고, 이제 이렇게 텐트 치고, 딱 앉아있으니까,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한 게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서, 뭐 하루 쉬면서 뭐 근처에 뭐 낚시할 거리 있는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뭐 집에 준비해온 먹거리 챙겨 먹기도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좀 쉬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 말고 짬뽕, 네, 짬뽕, 낙지 짬뽕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뚝뚝 건드는 게 풀친가 보다. 아이 새끼. 아, 그죠, 선생님. 아, 근데 풀치면 이거 생미끼를. 그죠, 선생님. 진짜 작네. 저게 있으면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저게 자라가지고 저희가. 자라. 지금까지 내만 우리 들어오는 건 다 달라가지고. 이게요? 아니, 아니. 우리 그때 예. 시즌에 잡는 게 그죠? 한 게. 저게 이제 여기서 끄는 거 아니고? 아, 그쵸. 이, 하고, 근데 저게 신 잡는 게, 저거 잡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드론을 잡은 거죠? 드론을. 아. 아니, 아이가 커가지고 잡는다. 그거 절대 아니지. 그거 아니지.